오늘은 추바올러 청더라고 하는 중국어 표현을 드라마 대사로 배워보겠는데요. 직역을 하면 배가 부르다 못해서 터질 듯해서 그런다 라는 뜻인데 한국어와 다른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용법을 한번 배워보고요. 드라마 대사 5개를 3개에 2개씩 나눠서 자막 없이 2번 해석 듣고 자막 있는 영상으로 2번 보고 영상 맨 끝에는 5개의 예문을 6번씩 반복해 놓았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서 커다란 소리로 외워보시고요. 한글 해설이 필요 없으신 분은 외우기 영상만 보시면 되겠는데 밑에 스크립트 있는 곳에 외우기 영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HSK 6급 초반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루는 드라마, 하루는 뉴스로 배우는 회화 수업,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한국어에 배가 불러서 저런다 라는 말은 눈이 높다, 수준 낮은 건안 하려고 한다, 자기를 고상하게 생각한다, 너무 욕심이 과하다 등등의 뜻으로 쓰이는데요. 중국어에서 배가 불러서 저런다 라는 말은 할 일이 없다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吃饱了 撑的라고 말하기도 하고 没事撑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거나 혹은 괜한 남창견을 한다 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쓸데없는 짓을 한다, 괜히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저런다 라는 뜻으로 한국어에서 배가 불러서 저래 라는 말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要不阿姨，如果您现在还生气，那您就打我一顿得了。真的，你怎么打都行，打我几下吧，好不好？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要不阿姨，如果您现在还生气，那您就打我一顿得了。真的，你怎么打都行，打我几下吧，好不好？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是我神经病，我吃饱了撑的才会被你妈妈拉着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我真的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是我神经病。我吃饱了撑的，才会被你妈妈拉着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我真的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还在不高兴啊？我都怀疑我当初是不是做错决定了。好好的当一地勤不好吗？将来再加一个机长什么的，非得开什么旅行社，真是吃饱了撑的。还在不高兴啊？我都怀疑我当初是不是做错决定了。好好的当一地勤不好吗？将来再加一个机长什么的，非得开什么旅行社，真是吃饱了撑的。예문을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박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要不, 아이, 如果, 您 现在 还 生气, 那 您 就 打 我 一 顿 得 了. 真 的, 您 怎 么 打 都 行, 打 我 几 下 吧, 好 不 好? 아니면 아주머니 이렇게 하시죠. 아직도 화가 나 계신다면 저를 호되게 한 차례 때리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아무리 때려도 괜찮습니다. 저를 몇번 때리십시오. 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 됐네. 내가 밥 먹고 할일 없는 사람이냐? 내가 자네를 왜 때리나? 자네를 때리면 나만 피곤하지.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애랑 같이 있는 걸본 상황입니다. 是我神经病。 내가 미쳤지. 我吃饱了撑的。 내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才会被你妈妈拉着。 괜히 너희 엄마한테 끌려가서는 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 너랑 그 小资가 꽁냥꽁냥 하는 거 증인만 됐잖아. 我现在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 너무 뻔한 증거가 있어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것을 跳进 黄河洗不清 이라고 하죠. 나 지금 너무 억울한데 변명이 된 상황이 아니다 지금. 还在不高兴啊? 아직도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我都怀疑我当初是不是做错决定了。 지금 애초에 내가 결정을 잘못했나 생각 중입니다. 好好的当一地勤不好吗? 将来再加一个机长什么的。 공항에서 지상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로 일을 잘 했었는데 때려치우고 여행사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지상 근무하는 스튜어디스 노릇 잘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나중에 뭐 기장한테 시집을 가든지 하고 非得开什么旅行社真是吃饱了撑的 기어이 무슨 여행사는 연다고 정말 내가 밥 먹고 배가 불러서 할 일이 없었지. 要不阿姨如果您现在还生气那您就打我一顿得了真的你怎么打都行打我几下吧好不好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 要不阿姨如果您现在还生气那您就打我一顿得了真的你怎么打都行打我几下吧好不好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是我神经病我吃饱了撑的才会被你妈妈拉着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啊我真的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是我神经病我吃饱了撑的才会被你妈妈拉着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啊我真的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还在不高兴啊 我都怀疑我当初是不是做错决定了好好的当一地勤不好嘛将来再嫁一个机长什么的非得开什么旅行社真是吃饱了撑的霹雳你到底怎么想的好好的自己有家不回非跑去那边凑热闹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混不别扭啊别扭那还不赶紧回再等等我要磨练耐性吃饱了撑的你霹雳 你到底怎么想的？好好的自己有家不回，非跑去那边凑热闹，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混不别扭啊？别扭那还不赶紧回？再等等，我要磨练耐性，吃饱了撑的你。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真的？你这叫玩火自焚。南州唱女卓吃，干脆已经有吃饭吧。 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真的？你这叫玩火自焚。南州唱女卓吃，干脆已经有吃饭吧。霹雳，到底怎么想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好好的自己有家不回, 멀쩡히 자기 집 있는데 집으로 안 가고, 非跑去那边凑热闹, 아빠 재혼한 데 가서 괜히 끼어 사는 중이거든요. 굳이 그쪽에 가서 끼어서 덩달아 그러냐. 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住不别扭啊. 그런 수준의 여자랑 같이 사는 거 안 불편하냐. 别扭는 불편하고 이상하고 그런 거죠. 那还不赶紧回. 그럼 얼른 돌아오지. 再等等我要磨练耐性.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 인내심 테스트 중입니다. 吃饱了撑的你.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인내심을 테스트하냐? 남자친구의 절친과 살짝 바람을 피운 걸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헤어지게 생긴 상황입니다. 친구가 너 괜히 그런 소리 했다 라고 한 소리 하는 거죠. 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 결국 너 혼자 괜히 밥 먹고 배부르니까 쓸데없는 짓 해서 봐라 너 지금 괜히 혼자 외롭고 괜히 혼자 이러저런 생각하느라고 괴롭고 그런 거다 지금. 쩐더 정말 내가 얘기 안 했어야 되는 걸까? 你这叫玩火自焚. 너 같은 경우를 불장난하다가 자기를 태웠다고 하는 거다. 너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다. 男惆怅女惆吃. 남자는 괴로우면 노래를 부르고 여자는 괴로우면 먹는다고 했다. 干脆你请我吃饭吧. 그냥 네가 나한테 밥 사라. 나 힘드니까. 피리, 你到底怎么想的？好好的自己有家不回，非跑去那边凑热闹，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混不别扭啊？别扭那还不赶紧回？再等等，我要磨练耐性，吃饱了撑的你。皮皮，你到底怎么想的？好好的自己有家不回，非跑去那边凑热闹，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混不别扭啊？ 别扭那还不赶紧回再等等我要磨练耐性吃饱了撑的你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真的你这叫玩火自焚南州唱女卓吃干脆已经有吃饭吧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真的你这叫玩火自焚南州唱女卓吃干脆已经有吃饭吧 要不阿姨如果您现在还生气那您就打我一顿得了真的你怎么打都行打我几下吧好不好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
要不阿姨如果您现在还生气，那您就打我一顿得了。真的，你怎么打都行，打我几下吧，好不好？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要不阿姨如果您现在还生气，那您就打我一顿得了。真的，你怎么打都行，打我几下吧，好不好？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要不阿姨如果您现在还生气，那您就打我一顿得了。真的，你怎么打都行，打我几下吧，好不好？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要不阿姨如果您现在还生气，那您就打我一顿得了。真的，你怎么打都行，打我几下吧，好不好？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要不阿姨如果您现在还生气，那您就打我一顿得了。真的，你怎么打都行，打我几下吧，好不好？行了行了，我没事撑的，我打你，我累不累呀？是我神经病，我吃饱了撑的才会被你妈妈拉着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啊！我真的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是我神经病，我吃饱了撑的才会被你妈妈拉着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啊！我真的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是我神经病，我吃饱了撑的才会被你妈妈拉着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啊！我真的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是我神经病，我吃饱了撑的才会被你妈妈拉着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啊！我真的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是我神经病，我吃饱了撑的才会被你妈妈拉着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啊！我真的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是我神经病，我吃饱了撑的才会被你妈妈拉着去见证你和小资小姐的浪漫时刻啊！我真的是跳进黄河我都洗不清了。还在不高兴啊？我都怀疑我当初是不是做错决定了，好好的当一地勤不好吗？将来再加一个机长什么的，非得开什么旅行社，真是吃饱了撑的。还在不高兴啊？我都怀疑我当初是不是做错决定了，好好的当一地勤不好吗？将来再加一个机长什么的，非得开什么旅行社，真是吃饱了撑的。还在不高兴啊？我都怀疑我当初是不是做错决定了，好好的当一地勤不好吗？将来再加一个机长什么的，非得开什么旅行社，真是吃饱了撑的。还在不高兴啊？我都怀疑我当初是不是做错决定了，好好的当一地勤不好吗？将来再加一个机长什么的，非得开什么旅行社，真是吃饱了撑的。还在不高兴啊？我都怀疑我当初是不是做错决定了，好好的当一地勤不好吗？将来再加一个机长什么的，非得开什么旅行社，真是吃饱了撑的。还在不高兴啊？我都怀疑我当初是不是做错决定了，好好的当一地勤不好吗？将来再加一个机长什么的，非得开什么旅行社，真是吃饱了撑的。霹雳，你到底怎么想的？好好的自己有家不回，非跑去那边凑热闹，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混，不别扭啊？别扭，那还不赶紧回？再等等，我要磨练耐性。吃饱了撑的你，霹雳，你到底怎么想的？好好的自己有家不回，非跑去那边凑热闹，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混，不别扭啊？别扭，那还不赶紧回？再等等，我要磨练耐性。吃饱了撑的你，霹雳，你到底怎么想的？好好的自己有家不回，非跑去那边凑热闹，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混，不别扭啊？别扭，那还不赶紧回？再等等，我要磨练耐性。吃饱了撑的你，霹雳，你到底怎么想的？好好的自己有家不回，非跑去那边凑热闹，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混，不别扭啊？别扭，那还不赶紧回？再等等，我要磨练耐性。吃饱了撑的你，霹雳，你到底怎么想的？好好的自己有家不回，非跑去那边凑热闹，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混，不别扭啊？别扭，那还不赶紧回？再等等，我要磨练耐性。吃饱了撑的你，霹雳，你到底怎么想的？好好的自己有家不回，非跑去那边凑热闹，和那种层次的女人在一起混，不别扭啊？别扭，那还不赶紧回？再等等，我要磨练耐性。吃饱了撑的你，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真的？你这叫玩火自焚。南粥唱女粥吃，干脆你请我吃饭吧。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
真的。你这叫玩火自焚。南粥唱女粥吃，干脆你请我吃饭吧。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真的。你这叫玩火自焚。南粥唱女粥吃，干脆你请我吃饭吧。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真的。你这叫玩火自焚。南粥唱女粥吃，干脆你请我吃饭吧。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真的。你这叫玩火自焚。南粥唱女粥吃，干脆你请我吃饭吧。结果就剩你自个儿在那儿吃饱了撑的瞎寂寞瞎折腾。真的。你这叫玩火自焚。南粥唱女粥吃，干脆你请我吃饭吧。